네, 추석을 앞둔 설레는 토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침마당 토요 노래자랑. 네, 오늘 정말 기분이 좋으면서 마음이 가벼운 토요일 아침입니다. 네. 추석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인 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이맘때가 되면 예나 지금이나 명절에 가까워지니까 정말 마음이 정말 설레요. 예. 1년에 몇 번 못 보는 가족들 만나서 얘기도 하죠. 맛있는 송편도 그렇죠, 그렇죠. 빚어먹죠. 예. 김은영 하면서도 그러지 않아요? 해야죠. 이번에 어디 가요? 못 가요. 못 방송해야 가요? 돼요. 부모님은 예. 뵐 거 아니에요. 부모님 같이 계시죠? 아, 부모님은 내려가시고 저는 내려가시고. 이제 혼자서 서울을 지켜야죠. 아이고, 예. 또 안타깝네. 마음만 가 예. 있습니다. 아니 그 윤승 아나운서 예.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아, 어머 저희 부모님 너무 잘 내려가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자, 기분 좋은 아침이었는데. 예. 예, 뭐 저는 구겨졌습니다만 여러분은 기분 좋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오는 팀들 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 나오는 팀들 함께하시죠. 네, 장애인들을 돌보는 복지관에서 함께 일하면서 맺어진 우정으로 똘똘 뭉친 여인들입니다. 자칭 미녀 삼총사 팀, 안녕하세요. 네, 1581의 4번 뽑았습니다. 1581의 4번. 신혼여행을 못 가신 부모님께 신혼여행을 보내드리기 위해 꼭 1승을 해야 하는 사명을 띄고 나온 형제, 용감한 형제팀. 이 팀을 3번 뽑았고요. 전국 익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온 가족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서 모녀가 함께하는 무대 기대되죠? 익산 모녀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몇 번일까요? 네. 1581의 뿌리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1581의 1번. 1번.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 친구가 해병대에 함께 자원 입대하는 기념으로 나온 무대, 입양 전야 팀. 아유, 씩씩해요. 1581의 몇 번일까요? 1581의 5번 뽑았습니다.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 형님이 이제 의형제 동생에게 제 2의 인생을 열어주고 싶어서 나온 팀, 제 2의 인생 팀. 기분 자동으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섯 팀이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다섯 팀이 지난주에 1승했던 선장과 바다 팀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 아주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또 새로운 국민 가수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트로트 잘 부르는 예. 어린아이, 어린 여자아이 처음 봤어요. 오늘도 정말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예, 이 깜찍한 바다와 그리고 실제로 직업이 선장이신 선장 할아버지와 이렇게 함께한 무대 네, 선장과 바다 팀입니다. 자, 오늘은 예. 잠깐 바다를 좀 예. 만나볼게요. 바다 일로 나와봐요. 바다랑 잠깐 앞으로 나와볼래요? 예, 오늘은 옷도 예. 예쁘게 입고 왔어요. 아니 헤어스타일을 또 다르게 변화시켰어요. 오늘은 보니까 복 갔어요. 귀여워. 인형 같아요. 인형 같아요. 저희가 그 네. 거의 전화가 기록적이었습니다. 17,000통 이상이 왔었고요. 네. 그리고 인터넷도 바다 얘기로 난리가 났었는데 아, 그래요. 우리 바다 소감이 어때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우리 바다의 단골 인사. 네. 그러면은 바다야, 오늘 이렇게 무대에 나왔으니까요. 우리 노래 한 구절만 또 불러줄래요? 지난주에 했던 거 못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님과 함께 그거 다시 한번. 남진 아저씨 노래 시작. 저 푸른 초원 위에 춤도 추면서 빠빠야 삐약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빠빠야 삐약삐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백년 살고 싶어. 네, 좋아요. 자, 그럼 오늘도 일단 국민 여러분에게 인사 한 말씀. 국민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바다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할 팀들 첫 번째 익산 모녀 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할 팀인데 근데 말이죠. 제가 모녀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진짜 언뜻 보면은 정말 자매 같으세요. 근데 모녀신 거죠? 예, 모녀 맞고요. 예. 제가 19살에 무지하게 잘생긴 사람이 확 와가지고 예. 너무 징하게 잘생겨서 확 넘어가 버렸어요. 어떤 징하게? 징하게.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큰애를 바로 네. 낳았거든요. 아. 생설이를. 네. 이것도 제가 또 옷을 나이답지 않게 네. 좀 젊게 입는 그런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어디 나가면 모녀로 안 보고 그냥 자매로 봐줘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나란히 네. 옷을 맞춰 입고 오셨는데 네. 진짜 자매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매 근데 어찌 얼마나 징하게 잘생긴 분이길래 여러 배 가셨는지 여기 지금 나와 계시지 않나요? 예, 나오셨어요. 그죠? 저 뒤에 아버님 한번 뵙겠습니다. 예. 뒤에 계신 분인가요? 사랑하는 우리 신랑. 아, 예. 아따 예. 겁나게 징하게 생겨버렸네요. 예. 근데 이청설 양은 어때요? 예. 이렇게 엄마랑 이렇게 나이 차이 안 나 보이고 정말 자매 같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기분이 어때요? 처음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예. 엄마가 굉장히 젊어서 좋았는데요. 예. 제가 크다 보니까 이제 엄마랑 같이 어디를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를 저랑 엄마를 모녀 사이로 안 보고 자매 사이로 네. 보니까 네. 굉장히 속상했어요. 속상했어요? 속상.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나보다 19살이나 많은 엄마인데. 그렇지. 그래 남들은 언니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있죠. 그럼 오늘 이 자리는 두 분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그래도 모녀 사이니까 네. 돈독한 정이 있으니까 네. 관계는 굉장히 좋은데요. 아, 그래도 그렇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저희 청설이가 네. 그 노래 소질이 있어요. 아. 근데 가수가 꿈이니까 네. 그 꿈도 좀 키워주고 싶고 네. 저희 집이 조금 지금 좀 힘들거든요. 아. 그래서 시부모님한테 네. 좀 힘도 되드리고 싶고 예.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러면 뭐 준비하신 게 있으면 혹시 꿈이 가수라고 하니까 한번 좀 보여주시죠 이 기회에. 잠깐만. 청설이가 비보이 네. 댄스를 잘하는데 아. 지금 좀 몸이 안 좋아서 아, 그냥 막춤으로 준비했거든요. 막춤으로. 예. 잠깐 볼게요. 숨겨진 끼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같네요. 예. 익산 모녀팀입니다. 여러분 1580-1번으로 지금 전화해주세요. 자 가수가 꿈이라고 합니다. 기대해주십시오. 행복한 날을 박수 보내주세요. 처럼 나 늘 같은 자리에 또 하나의 네가
두 번째 도전팀 나오십시오. 제2의 인생팀 어서 나오세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첫 번째 무대 모녀가 꾸며주셨는데 이번에 두 분은 또 형제 같은 분이 나오셨습니다. 형제 사이인지 선후배 사이인지 어떤 관계세요? 제가 중3 때 이 예. 형님을 그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횟수로 한 25년이 흘렀거든요. 25년. 예. 좀 형제처럼 선후배처럼 예.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러면 그 자랑으로 나오셨나요? 그리고 또 우리 형님께서 예. 그 14년 전에 예. 큰 사고를 좀 당하셨어요. 뇌출혈을 예. 당하셔가지고 예. 제2의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예. 저 역시 제 인생의 삶을 살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박희근 씨의 제2의 인생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14년 전에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뇌출혈로 예. 쓰러졌습니다. 예. 그래서 수술 성공 확률이 95%가 죽은 목숨이었어요. 5%밖에 살 확률이 없었는데 네. 정말 그 기적적으로 정말 수술도 대성공을 했고 예. 몸도 굉장히 빨리 회복이 돼서 예. 지금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적이네요, 정말. 지금 정말 예. 건강하신 거죠? 전혀 예. 아픈 데 없이. 예. 야. 그러면은 기적이에요. 정말 가족의 힘이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가족에게 대해서 가족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특히 그 제가 다쳤을 때 그 신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지금 그 성균인데 그때 한 살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 딸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예. 근데 지금 예. 이쁜 딸이 지금 같이 제 옆에 있고요. 예. 하마터면 못 태어날 뻔한 예. 그런 딸. 예. 그리고 예. 어머니 아버님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마음 고생하시면서 예. 지켜봐 주셨는데 예.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사랑합니다. 아 그래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제2의 인생. 네. 그렇다면 문순철 씨의 제2의 인생은 뭘까요? 제가 장가를 아직까지 못 갔어요. 아직도? 41인데 예. 그래가지고 올 추석은 좀 따뜻하게 보내고 싶었는데 예. 아직 배우자 배필 될 사람은 못 찾아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또 이 기회를 마련해가지고 예. 한번 공개 공연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 하셔야겠네요. 누가 직접 하시는 것보다 박희근 씨가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이상형을 좋아하시는지 뭐. 네 이상형은 뭐 예. 우리 순철이 문순철 씨 보면은 예. 아주 서글서글하게 생겼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정말 마음씨 착하고 예. 그 다음에 뭐 외모는 그렇게 안 따져요. 예. 아직 근데 마음에 너무 뭐 이렇게 따지지 않고 정말 정말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예. 오케이입니다. 아 예. 그렇군. 예. 감사합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 못 가셨을까요? 마흔 하나신데. 아 제가 눈이 높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아 저도 이제 이 문순철 씨를 보고 많은 걸 깨닫습니다. 추석쯤에 눈 낮춰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제가 제 인생 꿈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트로트 가수가 되는 게 좀 꿈인데 예, 예. 뒤늦게나마 좀 예. 가수가 되겠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무대 기대되는데요. 뭐 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예, 제 2의 인상 팀입니다. 1581-2번으로 전화주세요. 기쁜 우리 사랑은 박수 보내주세요. 말하고 싶을 때에도 사는 게 웃는 것이라도 다음 기회라도 말하지 말아요. 기다리면은 기회는 오지 않아. 그대 내 눈을 이해하지 말아요. 알 수가 우리의 내일은 소중하다고 느끼는 사랑을 기다리며
아니면은 달아날 것 같아. 우연히 길을 걷다가 친구를 만난 것처럼 사랑해 사랑한다 말하세요. 말하지 말아요. 기다리면은 기회는 오지 않아. 그대 내 눈을 피하지 말아요. 알 수가 없는 우리의 내일을 소중하다고 느끼는 사랑을 기다리면은 달아날 것 같아. 우연히 길을 걷다가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쁘게 살아간다 말하세요. 네, 세 번째 도전팀 용감한 영재 팀으로 나오세요. 용감한 형제, 뭐가 용감하다는 건지 팀 이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는 예.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여기 예. 나오게 됐는데 예. 저희 부모님이 신혼여행을 못 갔다 오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 기회에 신혼여행을 보내드리려고 예. 이렇게 여기 나오게 됐는데 예. 네. 근데 제 동생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밴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활달하고 그런데 저의 성격은 약간 내성적이에요. 예. 아. 동생이 여기 한번 나가보자 예. 그런데 이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 네. 어머니께서 네. 너네가 나가면은 네. 이게 참 기분이 좋고 네. 날아갈 듯이 막 뿌듯할 것 같다 네. 그러시길래 제가 용기 내서 진짜 이 자리 한번 나와봤습니다. 진짜 용기를 내셨네요. 예. 큰 용기를. 아니 근데 예. 지금 말을 참 잘하는데 네. 진짜 용기를 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지금 말을 하면서 목 쪽에 닭살이 돋아 있어요. 떨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야 나름대로. 말하는 네. 이 큰아드님을 보는 어머님의 눈빛이 정말 그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네. 방금 쳐다보셨거든요. 예, 흐뭇하셔가지고. 예. 아, 근데 왜 그 당시에 부모님께서 신혼여행을 못 가셨나요? 네. 아버지께서 그 직장 휴가가 짧으셔가지고요. 네. 결혼식 아. 끝나고 신혼여행을 못 가셨어요. 네. 근데 그 후에도 저희 부모님께서 슈퍼마켓을 하게 되었는데 예. 그러니까 슈퍼라는 직업이 쉬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매일 그렇죠. 여셔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휴가다운 휴가, 예. 여행다운 여행을 못 가셔서 예. 이렇게. 그럼 이번에 여행을 가게 되면 네. 누가 슈퍼를 지키나요? 1승을 하셔도. 저희가 슈퍼마켓을 보고 예. 어머니, 아버지 여행 보내드리고 예. 그렇게라도 효도를 하고 싶어요. 부모님 마음이 편하실까요? 잘할 수 있겠어요? 네, 항상 해오던 일이에요. 아,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믿음직스럽겠네요. 그리고 네. 저희 부모님께서 예. 강조하시던 말이 있는데 네.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예.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강조를 하셨는데 네. 저희가 그거를 기대에 못 미쳤어요. 예. 그래가지고 많이 죄송한데 예. 지금이라도 예. 저희 전공 분야를 잘 살려서 예. 전공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모님의 신혼여행을 위해서 용기를 내어 나온 네. 용감한 형제팀입니다. 15801의 3번으로 전화 서둘러 주세요. 평생 효도하겠답니다. 노래 평생입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내게 많은 걸 원하지 않아. 그냥 내 곁에 있기만 해줘. 나 힘들 때에 널 생각하니 참 행복해. 언제나 너만을 기다려왔어. 내 집 앞에서 선이다가 그냥 돌아오던 날들 너를 생각하며 나의 평생을 널 사랑할 수 있게 내게 용기를 줘. 나를 버리고 날 떠나가지 마라. 언제까지 내 곁에서 사랑해 널 사랑해 내 평생.
나 너만을 지켜줄게. 참 따뜻했던 너의 입술 조금 그런 너의 눈빛이 그 누구보다 아름다워 이 눈처럼 깨끗해 너무나 소중한 너 너와 단둘이 나 떠나가고 싶어 이 겨울 가기 전 언제까지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 무대 함께 하면서 또 한 번 깨달은 것이요. 이 가족의 사랑 이것은 네. 힘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 두 용감한 형제 형이 자기는 굉장히 내성적이라고 했는데 노래할 때의 모습은 전혀 내성적이지 않고 오히려 가수의 모습이었어요. 노래할 때만이 아니라 네. 인터뷰할 때 네. 그렇게 말 많은 사람이 내성적인 건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익산에서 오신 모녀 예. 정말 징하게 잘생겼다는 남편을 보니까 예. 어디 영화에서 보신 뱀몽 같아요. 응. 실미도라는 영화에서 아마 뱀몽 같아요. 그때 군인으로 나오신 거죠. 예. 거기서 멋있게 예. 예? 근데 오늘 저는 말이죠 예. 이 건전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오래 쓰면 다 에너지가 달죠. 빠져나갔죠. 예. 근데 그 충전기란 조그만 그 기기가 있더라고. 예. 그게 바로 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본인이 지치고 힘들고 할 때 다시 충전기에다 넣어놓으면 힘이 다시 생기잖아요. 건전지에. 예. 그 기계가 가족이라고 생각돼요. 예. 오늘 새벽에 제가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시골로 내려가시는 우리 귀성객들 이렇게 보니까 새벽잠을 깨서 눈 비비면서 시골로 내려가시는데 졸면서도 예.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어르신들에게 인사하고 얼굴 뵈러 가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충전이 돼갖고 올라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족들의 사랑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예. 전부 싸가지고 몸에 충전시켜서 올라오면 예. 연휴 끝나고 엄청난 힘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참 가족이 있어서 시골로 내려가시는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예. 가족이 있을 때 정말 행복하다는 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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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막 기분이 예. 좋아지고 힘이 예. 생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그냥 우거지 죽산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말도 그런 한국말도 그런 게 있어요. 포기, 불가, 절망 막 이런 말을 들으면 기운이 빠지지만 예. 희망, 용기, 사랑 이런 예. 말을 들으면 막 행복해지잖아요. 예. 우리 제이의 인생팀 보세요. 예. 정말 5%의 절망, 아니 5%의 희망, 95%의 희망, 예. 절망 이게 뒤집어버린 거 아니에요. 기적을 만들어낸 예. 거죠. 그리고 우리 예. 익산 모녀팀도 19살 때 예. 사랑에 눈이 멀어서 저렇게 귀여운 딸을 낳으신 거 저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 용감한 형제팀 부모님이 신혼여행도 못 갔는데 아들을 둘이나 낳았어. 신혼여행 못 갔는데 이것도 기적이에요.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보니까 기적이라는 낱말을 다 낳으신 아주 너무나 멋있는 분들이에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추석을 앞두셨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무대가 더욱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 15801의 1번 익산 모녀팀, 15801의 2번 제2의 인생팀 네? 그리고 15801의 3번 용감한 형제팀까지 들으셨습니다. 네 저는 오늘 네. 새로운 걸 알았네요. 신혼여행을 가야지 아이를 낳는군요. 자 우리 네 번째 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여 삼촌 씨 만나보세요. 미녀 네. 삼총사. 예, 뭐 이렇게 보면 미녀 예, 어떻게 지으셨어요, 이름을?
네, 저희가 예. 직접 지었는데요. 예. 저희가 마음이 이뻐서 미녀 삼총사라고 지었어요. 아~ 네, 저희가 직업재활사로 복지관에서 장애인 재활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만은 아주 이쁜 미녀 삼총사 맞죠? 예, 네. 그럼요. 아, 얼굴도 미인이세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예. 아, 근데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신데 젊으시잖아요, 아들 전부 다. 예. 힘든 점도 많죠? 네, 힘든 점도 굉장히 많은데요. 예. 근데 힘든 만큼 그만큼 보람이 있는 일이고요. 네. 예, 저가 제일 보람 느끼는 일들 중에 하나가 저희 예. 복지관에서 훈련을 마치고 예.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나가서요. 월급 받았다고 복지관 찾아와서 예. 맛있는 것도 사주고 데이트도 아. 하고 그런 거예요. 정말 아, 뜻깊은 보람 있으시겠다. 예, 너무 보람 있어요. 아. 예. 세 분 친하시죠? 예. 저희 친해요. 예. 저희 친하게 된 거는요. 셋 다 27살 동갑이에요. 윤승 아나운서 27이에요? 네. 아니, 언니처럼 보여요. 꼭 그렇게 제 나이를 크게 말씀하셔야겠어요. 김현우 아나운서. 네. 아, 방송하다 보니 네. 제가 좀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또 우리 넷다 같이 동갑하고요. 예. 예. 저희가 그래서 동갑이라서 마음도 예. 딱딱 잘 맞고요. 예. 그래서 아~ 복지관에서 예. 의상을 보세요. 분위기 예. 메이커처럼 보이잖아요. 예. 이렇게 출근은 하지는 않고요. 예. 평상복으로 입고 다니는데 예. 마음도 잘 맞고 분위기 예. 메이커로 해서 예. 저희가 인기 최고예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예. 여름 휴가를 얻어서 저기 양평에 있는 대로 여기 아침마당 토요 노래자랑 때문에 예. 합숙 훈련도 갔다 왔어요. 휴가를 받아서 놀러 안 가시고 훈련을. 네. 네. 오늘 볼게요. 이 무대를 위해서. 네. 그 볼게요. 네. 그 훈련한 거. 네. 시작.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침마당 노래자랑. 안녕하세요, 양희은입니다. 예.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살던 백구. 감사합니다. 야, 아, 마녀 복장은 양희은 씨 같아요. 예, 마음 백스가 예. 미녀 삼총사 팀의 무대 정말 기대됩니다. 예. 네, 15801의 4번이고요. 전화를 응원 많이 많이 해주세요. 예, 하늘 땅 별 땅입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팀 만나보겠습니다. 이병전야 팀 어서 나오세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든든한 청년들의 무대입니다. 이병...
전야팀 우리가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군대 입대한다는 거죠. 세 분이 다 가는 건가요? 아니요. 군대는 저랑 이 친구 둘이 가는 거고요. 네. 이 친구는 아는 친한 동생인데 네. 같이 응원 나와가지고 네. 좋은 추억 만들고자 해가지고 네. 같이 나오게 됐어요. 예. 아. 말씀하실 때 좀 더 마이크 가까이 대고 예.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네. 군대는 어디로 입대하시나요? 해병대로 가게 됩니다. 오. 오. 두 친구와 같이? 예. 이 친구랑 저랑 고등학교 예. 때부터 해병대를 가고 싶어 했어요. 예. 아. 지금도 생각이 맞아가지고 예. 올해 11월 달에 같이 입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어렵다는 해병대를 굳이? 하필이면 예. 왜 해병대예요? 이게 저희가 인생을 얼마 안 살았다면 안 살았고 많이 살았다면 많이 살았는데 네. 아, 네. 네. 아니 근데 지금까지는 되게 쉽게 네.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네. 군대 다녀와서 이제 험하게 사회에 뛰어들면 네. 어려운 일도 많고 이제 그런 일 이겨내기 위해서 네. 도전 정신 키우려고 갑니다. 예, 그러니까 예 많이 살아서 기특하시네요. 아니 근데 자세는 훌륭해요. 도전 정신을 위해서 해병대 입대한다. 많이 사신 분 가만히 서 계셔 보세요. 오래 살수록 저렇게 이름표가 저렇게 달려 있어요. 누나. 근데 저 끝에 계신 분은 난 후배가 나온 줄 알고 바브킴 김경욱 우리 후배가 나온 줄 알았어요. 나 몰라 가수. 예, 네, 그래서 프로도 나와야 되나 나올 수 있나 닮았네요. 딱 보니까. 예. 똑같으네. 야. 그러니까요. 근데 또 후배라고 했는데 언뜻 보기엔 선배 같기도 하고요. 근데 두 선배를 보면 어때요? 존경스러워요? 예, 어떻게 많은 부분에서 되게 네. 잘해주시는데요. 예. 네. 예, 뭐 이렇게 도전적인 정신이나 그런 거는 본받을 만한데요. 이렇게 예. 좀 나이 어리다고 부려먹고 이런 건 별로죠. 예. 아유, 지금 한 대 맞았습니다. 예, 해병대 지원한 거에 대해서도 예, 좋은 선택이신 것 같아요. 좋은 선택이다. 본인도 해병대 예. 지원하겠어요? 아니요. 좋은 선택이고 존경하긴 하나 본인은 안 가겠다. 아... 예. 에 그래요. 좀 이렇게 선뜻 선택하기에 쉬운 데는 아니에요, 사실. 예, 예 그렇죠. 그죠? 그러나 예. 입대하는 이 형들을 위한 준비한 게 있죠. 예. 예, 그 만화 주제가인데요. 예. 그 라이온 킹에서 나왔던 예. 좀 그 발랄한 노래인데요. 알겠어. 응원 두 선배를 위한 거. 자, 예. 보여주자. 군대가 신나라고. 엄범버의 엄범버 엄범버의 엄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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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멋집니다. 예, 인생의 어려움을 도전하기 위해서 예.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는 이 젊은이들의 꿈을 응원해 주세요. 1581의 5번입니다, 여러분. 타임리스입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은 날 찾을지 몰라 난 그 기대 하나로 오늘도 무겁게 버틴 것 난 참 기억력도 좋지 않은데 왜 너에 관한 건 그 사소한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일
잊지마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것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일 이젠 멀어져 가지마 잠시였지만 태어나 처음 자란 듯한 건 내겐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를 사랑했었니 서로가 하나씩 이별의 선물을 나눠간 거잖아 난 마음을 준 대신 넌 내게 추억을 준 거야 노래를 더 들어봤습니다. 예. 아, 뭐 아주 뭐 씩씩하게 노래 잘 불러줬습니다. 예. 정말로 그 마지막에 신성민 씨는 네. 고개를 내리까 모습이 정말 바보킴이랑 똑같네요. 바비킴. 바보킴. 그 저쪽에 S본부에 나오는 사람. 오늘도 이분. 예. 정말 닮았네. 참 오늘처럼 이렇게 즐거운 날만 예. 계속됐으면 합니다. 우리 마녀 삼총사. 미녀 삼총사. 예? 미녀 삼총사. 볼룸은 좀 가만히 있어요. 미녀. 네. 마녀. 마음이 착한 여자들. 오. 아. 야. 가운데 계신 분은 남 같지가 않아. 우리 집안 같대. 왜냐하면 그 뒤에 이분이 바로 남편이야. 똑같아 좌우지가. 어머머. 넉넉한 추석 때라고 그러잖아요. 예. 얼마나 이 부부가 또 넉넉해. 예. 하여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몸매는 저처럼 되시고 마음도 저처럼 된 멋진 추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아, 우리 이병 전야팀 보니까요. 두 명이 지금 해병대 가잖아요. 예, 예. 근데 해병대는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예, 그렇죠. 제 옆에 계신 앉아 계신 용사마께서는 평생 꿈이 해병대 가는 거예요. 오. 그랬어요. 네, 아무튼 해병대에 합격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고요. 예. 올 추석에 제가 두 가지만 좀 주의사항을 드리고 싶어요. 예. 취업하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절대 가슴에 아픈 소리 하지 마세요. 예. 너 언제 취직할 거냐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결혼 안 한 노총각 노처녀들에게 너 언제 국수 먹여줄 거냐 이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예, 예. 그거 마시고 그냥 송편만 많이 먹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마음을 흡족하죠. 동의해요. 네, 1801 4번 미녀 삼총사 팀, 1801 5번 이병 전야 팀입니다. 그리고 예. 앞서 들으신 익산 모녀 팀, 제2의 인생 팀, 용감한 형제 팀도 같이 응원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계속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 분 추첨해서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보내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신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그 지금 우리 한가위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랬는데 이 노래가 가만 보면 꼭 그거와 마찬가지라고 느껴져요. 이 둥근 달처럼 이렇게 좀 속된 말로 간땡이가 커야 노래를 잘합니다. 네. 이게 간이 작으면요 노래가 잘 안 돼요. 이렇게 딱 마이크 잡는 순간에 덜덜덜덜 떨려요. 네. 근데 말은 잘하게 나오지라도 마이크 잡고 노래를 하면 또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여튼 간이 좀 커세요. 네. 그래서 올 한가위 때 노래하실 때 좀 자신 있게 노래하시면은 훨씬 좋은 노래를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자, 심사평 잘 들었고요. 자, 아침마당 토요 노래자랑의 또 하나의 즐거움이죠. 빛간을 채워라. 네. 네, 나오는 노래를 들으시고요. 지워진 부분의 가사를 맞춰서 함께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바나나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나나입니다. 너뿐이야. 자, 역시 노래를 들으시면은 마이크를 입에 바짝 대시고 팀명을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시면서.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노래 들으시죠. 마주치는 눈빛이 주현미의 짝사랑입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아 사랑인가 봐 여기까지 다 잘 아실 거예요 헤어질 무렵이면 인생 제 인생 자 저기 마녀가 먼저 드셨어요 예수영 씨 헤어질 무렵이면
강가에 앉아. 제 인생. 자 강가. 제 인생. 아닙니다. 제 인생. 자 제 인생. 제 인생. 창가. 창가. 창가에 앉아.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 말씀해 주셨어요. 예. 예. 강가도 괜찮습니다만 가사는 창가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들어가시고요. 자 이제 네 분 남았는데 네. 두 번째 노래 들려주세요. 엄정화의 페스티벌. 아, 발랄한 노래예요. 은춘이 어깨를 펴고 이 세상 속에. 자 이번에는 우리 모녀 임명복 씨가 빨랐습니다. 힘든 일 모두 잊어버려. 힘든 일? 네.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예. 맞힌 정답과 함께 노래를 불러볼까요? 좋습니다. 네. 음악 한번 줘보세요. 슬픔은 있는 거야 Never cry Sunny day 예, 이거야 힘든 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 이명복 씨 따님과의 힘든 일은 다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따님이 가수가 꿈이신데 죄송한데 예. 제가 한마디 좀 하면 안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예. 뭔데요? 제가 지금 익산에서 예. 어제 저녁에 여기로 올라왔는데 예. 아마 이 얘기 안 하고 가면 예. 익산이 바깥 뒤집힐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하고 가야겠어요. 아니 무슨 큰 뭐 뭔데요? 빨리 얘기하세요. 저희 예. 친구들이 있는데 예. 익산의 명물 친구들 내가 말 안 해도 이름은 다 니네가 알고 있으니까 예. 좌우지간 난 다 얘기했으니까 많이 많이 이뻐해지고 사랑하고 특히 오키야 사랑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리해 주시고요. 이제 남은 세 분과 함께 그 다음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이상우 씨죠?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미녀 삼총사 미녀, 자, 미녀 멀쑥한 미녀. 네? 멀쑥한 네. 아~ 와, 이 문제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야, 이거 아니 멀쑥한이 무슨 뜻이에요? 멀쑥한이 무슨 뜻입니까? 모르겠어요. 예? 네? 아니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맞히셨어요? 네, 그냥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멀쑥한 내 모습이라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멋쩍은. 예, 지금 예. 예서영 씨 모습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음악 한번 줘보세요. 하여간 짓궂어요. 네, 노래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가슴이 떨려내 깜깜깜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번숙한 내 모습이 더욱 막강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남았습니다. 두 분이 남았네요. 우리도 두 분 남았습니다. 예, 우리는 모든 팀에게 다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이 두 분 중에서 이제 한 분에게만 예. 기회가 갈 것 같네요. 마지막 곡입니다. 음악 노래 주세요. 주시죠. 사랑이야 한춘화 씨의 날 버린 남자. 이 노래 잘 아실지 모르겠네요. 당신이 무정하더라 랄라랄라랄라라 찾지도 못하고 맞지도 못한 어쩔 수가 없더라. 자, 무엇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을까요? 유명준아. 자, 황규민 씨. 황규민 씨. 예? 사랑이. 사랑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 그 옆에 우리 김정현 씨. 여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랑 아니죠? 여자 맞습니다. 예, 사랑 아니죠. 여자 맞습니다. 예. 자, 같이 해주신 분들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빈칸을 채워라 오늘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예, 뭐 이게 마치나 못 마치나 모두가 다 즐거운 시간이죠. 자, 이렇게 해서 빈칸을 저랑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결승에 진출하는 팀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팀 모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니아 삼총사 팀, 용감한 현대 팀, 익산 모니언 팀, 이병준의 팀, 제2의 인생 팀. 새로운 1승에 도전할 팀일 텐데요. 어떤 분이 될까요? 자,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이 다섯 팀 중에서 정말 더 가볍게 추석을 보내줄 수 있는 가족은
어떤 가족일까요? 자, 결선에 진출하는 팀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선 7팀 보여주세요. 자, 익산 모녀부터. 아, 어, 마지막에 나왔어. 이병전화 팀. 축하합니다. 자, 이병전화 팀이 네.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팀과 맞설 팀 선장과 바다 팀 어떤 팀인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5초 넘었고요. 선장과 바다 팀. 자, 지난주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국민 가수를 꿈꾸는 작은 요정 완도에서 온 바다. 6살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대단한 실력을 가진 바다와 손녀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와의 따뜻한 무대, 선장과 바다 팀. 과연 2승을 잡을 수 있을지 여러분 오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나오세요. 선장과 바다 팀. 아, 오늘도 우리 선장님은 선장님 복장으로 그러나 바다는 아주 멋있는 것 같아요. 야, 정말 아주 오늘도 멋있게 차려입으시고 예. 할아버지와 손녀, 선장과 바다, 바다 이렇게 두 분이 나왔는데 완도가 시끌시끌했겠어요. 예, 완도 국민들이 예.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학교 학생들도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난리가 나셨나요? 예. 그다음에 또 저희 집사람 친구가 뉴욕에 있거든요. 예. 다음날 전화 와가지고 바다, 예. 바다가 토요마당 나왔는데 토요마당 보신 분들이 교포들이 난리가 났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난리가 났어요. 그쪽도 가거든요. 예. 예. 인사 많이 받으셨겠네요. 예. 예. 전화 불이 났습니다. 사인도 뭐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바다 승진이라고 혼났습니다. 아, 바다를 승진이라고. 사실 지난주에 보신 분들은 다 네. 아실 거예요. 이 바다의 그 국민 가수를 향한 열정과 그리고 네. 그 바다만의 댄스. 아무도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 댄스 때문에 사실 정말 놀랐거든요. 그래요. 오늘은 또 뭘 준비했을까요? 2승을 향해서. 오늘은 뭐예요? 지난주는 님과 함께였는데 오늘은 뭐예요? 노래. 크게 네, 마이크 대고. 자, 오늘은 곤드레 만드레. 현빈 씨 노래. 이것도 한번 봐야죠.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바다 노래 볼까? 시작. 곤드레 만드레 너는 취해버렸어. 너의 하루가 환비 속에 취해버렸어. 곤드레 만드레 나는 취해버렸어. 예, 예, 알겠어요. 근데 바다야, 바다야, 이 나이에 그렇게 많이 취하면 안 돼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추석이에요. 그러니까요. 노래에 취했어, 노래에. 에이, 아니 진짜로 정말 잘해요. 어리기 때문에 사실 우리말도 그렇게 잘하진 못해요. 근데 노래만 나오면, 노래만 나오면 대단합니다. 선장님 예. 오늘 2승 하셔야겠어요. 네, 2승 해야겠습니다. 2승, 예, 2승. 2승, 1승은 하셨고. 예. 왜 그러냐면 우리 예. 바다가 국민 가수가 되겠다고 하는데 예. 저는 이제 학생들 교육 때문에 예. 한 4일 동안 바다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연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 바다 혼자 녹음기 듣고 어제 와서 내가 바다한테 배웠거든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번에 국민 가수 안 되면 예. 할아버지는 학생들하고 배에서 살고 어. 바다는 할머니하고 둘이만 집에서 살겠대요. 그래서 우리 바다 각오가 대단하네요.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드려요. 인사해야죠. 국민 여러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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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 시민 여러분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말씀 팀 이병전화 팀 잠깐 나오세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병전화 팀. 예. 선장과 바다 팀 예,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아이고 예. 옆에 그 바다 선장과 바다 팀이 아주 정말 대단한 팀인데 어떤 각오인지 한 말씀해 주시죠. 힘든 팀을 만났어요. 꼭 이길 거예요. 예? 꼭 이길 거예요. 이긴다. 무슨 정신? 해병대 정신. 해병대 정신으로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해병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전팀께서 번호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하나 뽑아주십시오. 몇 번일지. 6번이냐 7번이냐. 자, 1580님의 6번을 뽑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도전팀의 노래부터 들어봐야죠. 예,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병전야팀의 노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리스 1580님의 6번입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날 찾을지 몰라 난 그런 기대 하나로 오늘도 힘겹게 버틴 거
생각이 나는지 멀리 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네 혼자 남아도 괜찮아 가도 괜찮아 세상에 제일 자신 있는 건 내가 언제나 그래 왔듯이 너를 기다리는 네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일 이제 멀어져 갔지만 잠시였지만 태어나 처음 자란 듯한 건 내겐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를 사랑했던 일 서로가 하나씩 이별의 선물을 나눠간 거잖아 난 마음을 준 대신 넌 내게 추억을 준 거야 자, 2승에 도전하는 팀입니다. 선장과 바다팀 15801의 7번 부를 노래는 자기야.
오세요 이병자 팀. 네, 이병자 팀 앞으로 오십시오. 하시고요. 자 이쪽 뒤쪽으로 오세요. 6번 팀의 김연우 아나운서 쪽으로 그리고 7번 팀은 제가. 이야 이거 뭐 하시고요. 오늘 정말 이병전야 팀도 많은 분들이 전화를 뜨겁게 주셨는데 또 선장과 바다 팀도 전화를 많이 주셨습니다. 과연 두 팀 중에서 어떤 팀이 오늘 아주 기분 좋게 추석 연휴를 시작할 수 있을까 네. 기대가 되는데요. 새로운 1승이냐 아니면 2승이냐 자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자 이병전야 팀과 선장과 바다 팀 오늘 전화를 많이 주셨습니다. 15,000 이상을 주셨네요. 폭발적인 가창력이에요 두 분 다. 또 선장과 바다팀의 2승입니다. 2승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야 이쪽으로 오세요. 야, 우리 바다 2승했네요. 그렇게 하고 싶어하더니. 자 바다 여기 꽃다발 있죠. 한마디 해주세요. 바다 마이크 들고. 한마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웃는 거 봐요 너무 귀여워요. 아니 예. 정말 트롯 신동이 탄생했습니다. 예. 예. 선장님 가셔서 한턱 쏘셔야겠어요 완도에서.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연습을 못했거든요. 예. 그런데 다행히 우리 바다가 예. 너무 예. 국민 여러분들이 예뻐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손녀 덕을 많이 보시네요 할아버지께서.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마당 토요일 자랑 바로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는 프로입니다. 지금 뭐 우리 바다뿐만 아니라 외할머니하고 이렇게 네. 같이 오셨는데 다들 기뻐하는 모습 참 보고 좋습니다. 예. 자 여러분께서 만들어준 프로그램만큼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번에는 전국에 있는 각종 노래자랑에서 입상하신 분들을 모시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수박가요제 또 예. 모래축제가요제 등 아주 재미있는 가요제 입상자들께서 신청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더 전국 가족 각종 가요제 출신적인 가족들의 많은 신청받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희 프로그램 도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천재교육해법수학에서 투도어 대형 냉장고를 부채표 가수발명소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태화공부장관에서 국민관광 상품권을 댕기머리 샴푸에서 백화점 상품권 드립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자, 국민가수 트롯신동 선장과 바다의 앵콜송을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가위 풍성하게 잘 보내시기 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정말 몰랐네 저기 한 행복인 걸